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살인마이자 유영철, 정남규에 이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현재 감방에 들어가 대질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범죄자 강호수는 태권도와 합기도로 단련한 다부진몽과 살인마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말끔한 얼굴을 지녀 그의 사진이 공개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다른 흉악범들에 비해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과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과정 및 최근 근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1970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던 강호수는 아버지의 성격이 엄격하긴 했지만 여느 연쇄살인마들의 아버지처럼 이유 없이 애를 후드려 패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시골에선 충분히 먹고 살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이 보이지 않아 선진국형 범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학창시절 매번 우수한 성적을 받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었던 그는 단정한 용모에 성실한 태도를 지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가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는 등 도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 어머니가 손버릇 때문에 그를 자주 혼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졸업 이후 태권도를 듣기로 살려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휴가를 나와 고등학교 후배와 함께 시가 300만원 정도의 암소를 훔쳐 달아나 동네 주민이 두 사람을 신고하여 결국 경찰에 붙잡혀 불명예 제대를 받고 군대를 나오게 되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는 난 멀쩡하게 일하면서 살기엔 힘들고 여자 등치고 사는 게 제일 쉽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조른 적이 있다고 하며, 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헌팅해 처음 보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문란하고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어 결혼 또한 4번이나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강호수는 감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꽤나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트럭 운전사로 일할 때는 보험 사기로 돈을 모아 순댓국집을 운영하게 되었다가 이때 가게에 불이 나는 바람에 사업이 처참하게 망해 이번엔 저수지 인근에서 개농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당시 농장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겨 주민들이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남기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농장에서 키우던 수십 마리의 개들을 겨울에 먹이도 주지 않고 동사시키는 등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숨기고 열심히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었던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의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든 뒤 두 사람이 있던 집에 불을 질러 4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원래 아내까지 죽일 계획이 아니었던지라 그녀를 죽인 죄책감에 불안감과 불면증이 생겨 제의식에 입사하여 1년간 정신과를 다니던 와중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범행 대상을 찾아 차를 타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추운 겨울 정류장에 홀로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그는 차를 태워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차량에 그녀들이 올라타면 피해자들을 납치해 강간을 하게 되었고, 끝에는 안매장까지 하는 범죄를 8번이나 저지르며 범행 뒤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톱을 가위로 잘라 자신의 혈흔을 없애나거나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에 불을 지르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이후 경기도 일대에서 안매장된 시체가 발견되며 곧바로 조사를 확대했던 경찰이 당시 워낙 용의 주도했던 그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수사의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강호순이 실종된 여대생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했던 것과 무리하게 차를 불태운 정황이 발견되어 강호순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그의 작업복에서 피해 여성들의 DNA가 나와 곧장 그를 체포하게 되었다. 사건 당시 강호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게도 신원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 라며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해 경찰 측에서 결국 강호순의 얼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강호순이 내 얼굴 공개됐는데 자식들은 어떡하냐 라며 이제 와서 뻔뻔하게 자식을 들먹이며 항의를 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욕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지금 우리가 강력범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자백을 하고 참회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그것을 부인하는 아버지 중 애들이 보기엔 어떤 것이 낫겠냐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벌었던 범행들을 자백했던 그는 당시 그가 흘렸던 눈물에 대해 그건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눈물이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반성한 적은 없다라며 그를 수사하던 관계자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된 강호수는 초반엔 교도관들을 무시하며 비웃는 등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었지만,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하자 모범수가 되어 취미로 하기엔 아까울 정도의 조각 실력을 보여주며, 과거 같은 구치소에 들어갔던 변희재의 말에 의하면 강호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신은 어차피 또 들어올 테니 에어컨이나 설치해놓고 나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롯데 신동민 회장에게는 여기 들어와서 과자 한 봉지도 안 돌리더라 라며 짠돌이라고 뒷담화를 했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1년 강호순이 MBC에 편지를 보내 본인과 옆방에 수감된 조주빈이 교도관들에게 음해를 당해 억울한 징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당시 그가 주장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한 범죄 심리학자가 강호순에 대해 분석하며 그는 심심하기도 하고 주목을 받고 싶은 것 같다. 조주빈을 편지에 등장시킨 이유도 최근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훨씬 오래 느끼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라며 관종이라는 분석을 내렸다고 한다. 말끔한 외모로 여자들을 꼬시고 다니며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뒤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받아 현재 감방에서 콩밥을 처먹고 있는 강호순.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관종 횡각을 벌이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내가 냈던 세금이 매우 아깝게 느껴지는데 요새 하도 이상한 놈들만 많이 봐서 그런가 몸 상태가 나빠져 다음편은 히어로로 찾아봐야 될 것 같다.